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그러게요. 이제 그 말씀들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 아동 복지회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는 남아든 여아든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한 십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자아이들은 입양이 되는데 남자아이들 입양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비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제 입양이 못 되면 이제 남자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시설로 가는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 아까 윤수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딸 넷의 아들 하나 친정 어머니께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아들을 낳으려고 엄마들이 정말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 문화 제사 문화가 있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굉장히 아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입양에서는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한 20년 전? 예, 이때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입양이 잘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바뀌어가지고 여자아이들의 입양이 많이 되고 남자아이들의 입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그 지금 저도 입양 가족이지만 아이를 원해서 입양을 하시잖아요. 두 분 다. 아이를 원해서 입양하셨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마음을 내시고 또 내가 좋아서 선택한 입양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그런 마음을 내셨다면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너무 입양이 안 되니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아들 입양을 한 번쯤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 입양을 시작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공개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성숙해졌고 또 더불어서 우리 부모들도 아들을 통해서 많이 입양을 배우고 또 그 입양 문화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뭐 딸, 아들 그 성별 굳이 따지지 않고 좀 아들 입양에 좀 마음을 많이 내서 우리 입양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좀 많이 좀 키워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게 됐고요. 두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막내 준수가 지금 5학년인데 준수를 입양할 때 만 7개월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하고 물론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신생아 때 입양을 했고 준수는 7개월에 입양을 했을 때 너무 어쨌든 아이가 너무 예쁘고 건강해서 제가 복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우리 준수는 이때까지 이제 저를 만나려고 이제 부모 자식의 인연이 되려고 만났지만 입양의 기회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처음이었더라고요. 7개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들이어서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아들 신생아 때 아들은 그래도 좀 입양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점점 아이가 4개월, 5개월, 이렇게 6개월, 7개월이 되면 국내 기회가, 입양에 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준수도 저희가 그 시기에 입양을 하지 않았으면 해외 입양 케이스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수를 입양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그 아들 입양의 현실의 벽이 되게 높구나. 그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윤수가 있었으니까 같은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수를 입양했지만 정말 그 복지 선생님 말씀처럼 그 아동 중심의 입양이 돼야 되는 게 맞기는 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해외를 입양 간다는 게 사실 되게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키우고 싶어서 딸은 2년 뭐 이렇게 기다려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입양에 입소되는 아동들이 딱 아들 뭐 두 명이면 딸 8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그 사이에 또 어쩔 수 없이 입양이 가야 될 아이들이 또 계속 대기 아동들이 생겨날 거고 그거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안타깝죠. 내가 지금 능력이 되면 한 10명은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 현실을 알고 데이터를 알게 되면 정말 마음에서 불끈불끈 쳤잖아요. 좀 이렇게
단순하게 네. 이제 네. 단순하게 시작을 했다가 아니야. 이제 입양에 발을 들여놓고 네. 입양의 현실을 보니 이제 그만 네. 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다독이곤 하는데 네. 요한이 의한이 어머님은 어떻게? 저도 그 아이들이 저희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희 나라에서 그 민족적인 그 자기의 주체성도 알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그 낯선 문화 나중에 커서 자기와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지금 많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잘 살죠. 예,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예, 아이들 그런 입양아동은 점점 아들 특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좀 이런 입양에 대해서 또 특히 아들을 입양하는 그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아들이 저희가 이제 아들을 키워보면서 아들 입양에 정말 아들 입양한 가정이 적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모임을 나가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 어울려 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이제 모임을 나가면 아들들이 모임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들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여자아이도 상관없이 잘 놀다가 좀 커서 사춘기 시기가 되면 이제 같은 동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도 아이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친구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막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 노는 시기는 좀 더 어린 시기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 태어날 때 성별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입양은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제 저희가 성별을 선택해서 입양을 하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아이들 중심으로 좀 되면 되게 좋겠다 싶기도 하고 실제로 진짜 아들 키워보니까 아들 진짜 이쁘잖아요. 이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양된 친구들 중에서 우리 아이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같이 만나봐도. 저는 그리고 이제 한번 입양 이제 그 하신 분들은 두 번째 입양은 아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처음에 이제 딸을 입양하셨다면 두 번째는 한번 아들을 도전해서 아들을 한번 해봄직하다 해서 한번 키워봄직하다 예,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고요. 이렇게 갈수록 마음이 무겁죠.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또 입양을 할 수도 없고 저는 남편이 나이가 걸려요. 이제 남편이 나이가 61이라서 입양을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주민등록상을 좀 나이를 좀 줄이든가. 저희 아이들이 네.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네. 멋진 아빠로 크는 거 정말 좋잖아요. 근데 딸들은 또 이렇게 어쨌든 입양 가정에 가서 또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가정 잘 만나서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 부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죠. 아이들도 멋진 아빠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당연히 태어나면 축복받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구분이 되는 게 아들이어서 가정을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며 네. 네. 너무 가혹해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죠. 네. 그 저희 큰아이한테 저희 큰딸내미한테 제가 이제 큰딸내미는 이제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가끔 그 윤수가 자라면서 근데 왜 엄마 누나는 엄마가 낳고 우리는 입양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은 이제 큰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만약에 너 동생이 그렇게 물어보면 넌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모도 우리를 굳이 일부러 나는 너를 키울 거야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날 때 누나도 엄마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그렇지, 맞지. 내가 삼성가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저기 아랍의 공주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 세영이 말이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났잖아. 즉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우리 딸의 그때 이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사줬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불만에 가득 찬 비유이긴 했지만 동생들한테 너무 시기적절하게 얘기를 한 거. 선택할 수 없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입양이든 입양이 아니든 선택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서 선택이 받아지고 선택이 안 받아지고 입양에 있어서 선택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게 아들이라는 이유가 되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도 9개월에 왔잖아요. 그 둘째 딸은 이제 생후 45일 만에 왔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준수처럼 이제 9개월 때까지 이제 입양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양의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서 입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뭘 그렇게 잘한 것 같아라고 뭔데라고 하는데 그 뭔데를 이 말로 텍스트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뭔데가 있어요. 그 뭔데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같이 좀 경험해 봐요. 그리고 그 뭔데가 정말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차 마시면서 저희 아이들 좀 보시고 저희 집 놀러 오셔도 돼요. 저기 쪽지 주시면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 집 갔다가 저희 집에 오시고 용인의 이 집도 한번 가시고 놀러 오세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은재 언니가 말하는 그 먼데가 이거구나. 아 우리 윤수 엄마 요한이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든든함 그 말로 할 수 없는 뻐근함이 아 그게 그거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아들 키우는 엄마 돼서 우리 서로 같이 만나서 아들들 욕도 좀 하고 서로 아들들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